네, 일단 그러면 먼저 후드 먼저 하겠습니다. 자, 후드 이 밑에다 하면 되는 이유인가요? 여러분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귀걸이냐 폰케이스냐인거든요. 사실 귀걸이 하면 되게 간단해요. 저는 심플한 것만 주로 차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링이나 이런 것만 차서. 지민씨 귀걸이 되게 손민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되게 많이 따라서 하시고. 손민수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거를 손민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 손민수 하십시오. 아니 손민수가 누군지 몰라요. 아,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인가 아닌가. 귀걸이 제가 좋아합니다. 네, 첫째장 준비하셨어요. 귀걸이는 알다시피 그 이색이요. 네. 실버. 후드 보라색으로 하면 좋겠네요. 평상시에 보라색 많이 입으세요? 없어서 못 입죠. 그 뭐야? 혹시 정국이 보라색 있어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검정색이었죠? 오케이, 저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보라색이 좋아서. 와, 여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똑같은 색이요. 아, 이거나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옷으로 입었을 때는, 잠깐만요. 아, 이쪽에 나오네. 입기 편할 것 같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중에서. 제발 만들어주세요. 네. 소재. 그쵸. 소재 중요한데, 후드가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생각했거든요. 집업이 아니고 후드면은 두툼한, 또 날씨도 춥기 때문에, 후드 입을 때면은, 춥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저거는 안 따뜻해요. 네. 근데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감사합니다. 모자가 이게 덮일 정도로 커야 돼요. 일단은 모자가 커야 합니다. 네, 모자가 크고. 그리고 밑에가 길지 않고. 너무 기장이 길지 않고. 네. 근데 팔은 조금 길어도 좋아요. 근데 후드가 한 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그 알죠? 약간 이거 잡을 수, 한 이 정도? 네. 후드가 너무 길면 또 어벙해 보여서. 끈 길면 귀엽긴 한데. 짧은 게 조금. 그쵸. 그렇게 생각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뎅. 실버로 할까요? 나 실버. 아, 비쌀까봐. 골드만 아니면 괜찮아요. 오케이. 아, 후드가. 자. 대충. 이거 모자입니다. 이거 모자. 그래서 앞에 유하고 네버로 콜라도 적어야 되나? 너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유 네버로 콜론 화이트. 네. 화이트가 제일 무난하겠죠? 네. 화이트하면 노란색 생각했는데 노랑색이면 되게 발랄한 느낌 날 것 같고. 그래서 노랑색 할 거면 끈도 노랑색 하려고 했어요. 그럼 완전 발랄한 느낌 날 거. 귀여워도 돼요. 귀여워.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어두운 보라에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제가 두 가지로 해볼게요. 아, 네, 아우, 좋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시보리. 시보리. 근데 여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짧은 느낌이 나요. 여기는 조이는 걸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 완전 조이는 거 말고 살짝. 좋습니다. 귀걸이. 네. 귀걸이. 아, 귀걸이가 사실 어려운데.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귀걸이를 한 구멍에 두 개씩 끼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예쁘거든요.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딱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달랑거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움직일 수 있게. 크기 살짝 다르게 해서. 근데 너무 차이 안 나고 한 실제로 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차이. 이게 딸랑딸랑.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한 구멍에 두 개 쑤셔놓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드롭은 호불호가 좀 있고 평상시에 차기 좀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하나. 뒤에도 한번 해가지고 이게 꽂는 거 딱 하나. 네.
와, 진짜 잘 그렸는데, 이번엔? 네. 요거나, 요건데, 실용 가능성이 이게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예쁜데. 둘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 뭐, 좋은데요? 그럼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꽂는 걸로 할까요?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살짝 무게감 있게. 자, 엔딩 멘트 하겠습니다. 아, 앗. 전 좀 귀엽게. 제가 제일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다. 습관이요. 네! 오늘 저는 품목을 후드와 귀걸이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많이 착용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뭔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입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정도 되는 그 사이즈거든요. 그 사이즈? 아, 사이즈만인 거예요, 이거는? 네, 사이즈만 봤지. 네, 3cm링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고요. 네, 이건 제가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지세요. 아, 진짜? 네. 오케이, 나이스. 지금 껴야지. 그래서 한 구멍에 지금 두 개를 끼는 방식이거든요. 아, 이거는 네. 그냥 두 개를 차는 거구나. 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고통스러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되게 독특하긴 하다. 네, 중간에 이렇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로 좀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네. 이거가 이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예쁘면 차기 싫을 것 같아서. 네네.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민해야 되나요? 요? 옷 먼저 볼까요? 옷 먼저. 도저히, 잠깐만요. 좀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역시는 역시 역시라고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노랑 색깔을 넣게 돼도 이것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노랑색 이게 더 나으려나? 아, 이거 어렵다. 노랑색이 지금 요 노랑색이 픽해주신 노랑색이에요. 네. 아우, 진짜 대박. 이게 제일 낫죠, 근데 노랑색은. 보라색은 노랑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귀엽냐? 차갑냐? 근데 노랑색을 할 거면 여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할 거면 차라리 흰색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번으로 할까요? 1번으로 할까요? 잠깐만요. 2번이냐? 1번이냐? 1번이 제일 노랑색이 잘 어울리네요. 딱 이런 거거든요. 이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딱 정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이게 나을 거. 그냥 정자. 네. 소재를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런 거는 각이 잘 안 잡히긴 할 텐데. 우리 투어 거 좋긴 한데. 투어 거 진짜 자주 입거든요. 네, 얇다고. 맞아요. 근데 좀 얇아서. 그래, 사실 이건데. 네, 이거 좀. 고민했습니다. 후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보다 조금만 더 얇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컨셉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로. 이거 아니면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거거든요, 사실. 아니면 끈이 아니라 차라리 면 같은. 모르겠다. 면이나? 이거는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핑퐁. 아, 자수는 아니에요. 인쇄, 그 흔하디 흔한 그 인쇄. 머리 터지겠어. 네, 그럼 다시 귀걸이로 이게 이걸 보고 피어싱이라 하잖아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높은 거. 아, 정도 굵기. 네. 아, 귀걸이는 진짜 너무 어려워. 그럼 이런 걸로 할까요? 이런 거? 왜냐면 심플한 걸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은 막 이것도 다르게 하려고 달면 되게 지민 씨 취향이 아닌 제품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같이 못할 것 같아서. 네. 안 보이네. 이렇게 일자로 약간 파서 색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없어야 돼요. 이건. 네, 위에 그거는 빼고 그 링크. 네. 아, 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옷 나왔어요? 저희가 한 거? 네, 오늘 샘플 나왔어요.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거긴 한데 위치가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긴 한데. 아, 이게 여기가 딱 맞나? 이런 거긴 한데 이거 예쁘네요. 이건 이상한데? 좀 파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좀 더 팔 수 있으면 좋고요. 예,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얇기 때문에 안 되면은 뭐 받아들이겠다. 아, 구부려 버렸네. 더 붙어 있는 게 좋으세요?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붙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기가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다. 얘가 좀 짧은 버전이고 얘가 조금 더 길이가 길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제가 입어보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둘 다 입어봤는데요. 일단 네. 잘 만들어졌네요. 네, 이거고요. 네네. 근데 왜냐면 노란색 포인트가 또 너무 많아도 정신없어 보여서. 네.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 재질 이게 더 나은데요. 네. 색깔도 이게 더 낫고. 근데 제가 원래 바랬던 건 이게 접혀도 네. 여기까지의 길이였거든요. 5cm 정도면 되나? 근데 사실 지금도 네. 저를 딱 봤을 때 크기가 나쁘진 않죠?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는요? 이 정도가 적당해요? 아니면 좀 더 큰 게? 좀 더 긴 거야? 네, 오케이, 그럼 됐어. 4.5에서 5. 4.5에서 5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기분 좋은 거야. 이거 차이군요? 네, 맞아요. 그때 모자의 디테일을 넣고 싶다고 하는 것 같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모자 좀 더 크게 하는 거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를 썼을 때 이게 따라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목을 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 필요가 없고 모자만 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있고 모자만 덮어지기 때문에 모자의 크기만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지금. 좋은데 그 뭔가 우리만 알 수 있는 뭔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없을까요? 우리만 알 수 있는 무언가. 여기 13 하겠습니다. 13 노란색으로 이 색으로 정자 13이 좋아요. 저 이것도 정자거든요. 멤버들이 많이 놀렸는데 달리기하고 뭐 도장받은 거냐고 13번째로 들어왔냐고 펄펄페 13번 하면 받는 거냐. 그럼 저기도 뒷면에 13을 적죠? 네, 13할까요? 네, 여기도 13을 할까요? 약간 브랜드 이름 저 여기도 13 이름 좋은데 라이트 마미 Like the 괜찮죠? 이쁘죠? 네. 크기만 좀 더 키우고 13은 딱 여기 모퉁이가 제일 넓어 보니까 여기다가 할까요? 각이네? 네. 13 여기도 정자로 해주세요. 네, 좋아요. 딱 적당합니다. 안에도 보돌보돌하고. 네. 근데 사실 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 좀 더 나는 좀 완전 보라색이길 바랬구나. 네, 사실은 조금 더 어둡게 이 컬러가 좋으시면 컬러는 맞출 수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실용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조금 어두운, 그러니까 원래 컬러 중 컬러가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버전은 가능할까요?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보면 그때는 완전 결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지금 좋아요. 사실 입고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입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이게 전 진짜 항상 옷 입을 때도 심플한 것만 골라서 입고 그냥 어울릴만한 것만 입고 그러는데 아, 다들 뭐 하는지 진짜 궁금하네. 제가 이제 이렇게 건방지게도 감히 디자인을 해보았는데 사실 많이 도와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재미로 다가가면 되게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멤버들의 성격이나 개성이 여기서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람마다 택한 또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나와봐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보면 심플할 수 있지만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옷입니다. 좋아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완성되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엔 또 멤버들이 어떤 걸 했는지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